12 tenses와 관련된 과거 시제 중에서 past tense, 과거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과거 시제에는 영어는 suffix ed가 붙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동사에서. 네, 여기서는 ed가 아닌 표현을 좀 예문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12번부터 13번 이쪽은 ed를 붙였네요. 어쨌든 she ran through my yesterday. Learn and learn. They saw a movie last night. She saw sin. 그는 지난밤 영화를 봤다. He rode his bike to work this morning. Little didn't. We ate fish for lunch yesterday. 이래 먹었다. She drank a cup of coffee before the meeting. Drank, drunk. 그녀는 모임 전에 커피 한잔 마셨다. He swam in the lake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 호수에서 수영했다. Swim, swam, swam. 여기는 그냥 ED를 붙였네요. Dance. E로 끝나면 그냥 D만 붙입니다. 동사 E로 끝날 때 과거형은 ED가 아니라 D만 붙인다는 거. They danced at a party last night, Friday. She read a book in the park yesterday. Read. He studied for the exam right. Y로 끝났을 경우에는 자 Y를 studied 여기에서 consonant 자음 다음에 Y로 끝났을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ED를 붙인다. 하나의 룰입니다. 영어의 룰. 그래서 studied for the exam right. Play tennis yesterday afternoon. Take a nap after lunch.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잤다. They visited their grandparents over the holidays. 휴가 기간 중에 조부모를 방문했다. He played a guitar at the concert last week. 기타를 연주했다. We walked to the store this morning. 아침에 가게까지 걸었다. 'She cooked dinner for her family last night.' 지난밤 가족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다. He went on hike, go on a hike in the mountains last weekend. 지난 주말 산에서 하이킹을 했다. They slept, sleep, slept. 여기도 go and gone. They slept late on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 늦게 잤다. Wrote written. She wrote a letter to a friend yesterday. 어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We watched the sunset at the beach last evening. 지난 저녁에 해변에서 sunset 태양을 봤다. He talked to his boss about his performance yesterday. 누구에게 이야기했다. 어제 그의 연기에 대해서 그의 보스 상사에게 말했다.
한국어를 좀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제 3마일을 뛰었다. 한국어 과거. 과거 시제. 역시 한국어는 조사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하다 했다. 한국어 과거 시제는 왔다 보았다. 먹었다. 듣다. 들었다. 밀다. 밀었다. 타다. 보았다. 만지다, 만졌다. 뽑다, 뽑았다. 왔다, 왔다를 언제 써야 될지. 아, 이게 조금 딱 규칙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아직은 모르겠네요. 우리는 어제 점심에 피자를 먹다, 먹었다. 과거 표현입니다. 보다, 보았다, 봤다. 그는 오늘 아침에 자전거로 출근하다, 출근했다. 하다, 했다. 우리는 어제 점심에 피자를 먹다, 먹었다. 그녀는 회의 전에 컵 한 잔의 커피를 마셨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직역을 해버렸네. 네, 그녀는 회의 전에 커피를 마시다, 마셨다. 그는 지난 주말에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 수영하다, 수영했다. 그들은 지난 금요일 파티에서 춤을 췄다, 추다, 췄다. 그녀는 어제 공원에서 책을 읽다, 읽었다. 아, 그는 시험을 위해 하루 종일 공부하다, 공부했다. 우리는 어제 오후에 테니스를 쳤다, 테니스를 치다, 쳤다. 그녀는 점심 후 낮잠을 잤다, 자다, 잤다. 그들은 연휴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했다, 방문하다, 방문했다. 그는 지난주 콘서트에서 기타를 연주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가게까지 걸어갔다. 그녀는 어제 저녁 가족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했다. 그는 지난 주말 산속에서 하이킹을 다녀왔다. 그들은 일요일 아침 늦게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녀는 어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네요. 자, 한국어의 과거는 일단 but 이것의 적절한 표현 어디에다가 서술어다. 서술어 동사 표현에다가 그리고
한국어는 문장 구조가 주어가 나오고 뭔가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서술어. 이게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는 가장 큰 특징은 조사. 그 다음에 어순은 주어, 내용, 서술어, 동사. 과거 시제, past tense. 과거 시제는 주로 at, at, 왔다, 왔다. 쓰다, 편지를 쓰다, 썼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해변에서 일몰을 감상하다, 감상했다. 그는 어제 상사와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다, 이야기했다. 자, 이제 베트남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은 좀 기억하기 쉽고, 일단 단어를 좀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장점이 되네요. 자, 일단은, 호아이, 그녀는 짜이바담 홈과 어제 짜이바담 그녀는 어제 뭘 했다 뭘 했나 짜이바담 호셈 모보 핌 도이과 그들은 모보 도이과 저녁에 영화 모보 핌 영화 한 편을 봤다. 과가 있어서 쌤 봤다. 안타 그는 디세 답된 노이 람백 상나이 아침에 람백 직장에 디세 자전거를 타고 갔다? 어쨌든 아침에 직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네요. 중도 앙 먹었다. 피자 바오 쪼아 온과 어제 피자를 먹었다. 베트남에서 미래는 세. 그 다음에 했다를 보통 다로 표현을 하는데 과거 표현을 다앙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 번역이 맞는 건가 모르겠네 이게 왜 다가 없지? 고아이 그녀는 옹 마셨 모타 카페 조업 미팅 전에 차를 한잔 마신다 마셨다 지금 시제 표현이 해석을 잘 해준 건지 모르겠네요 앙따 보이종 호코이 초원척 그는 전 거의 춘적 보이 수영하다 호과 춘적 주말 내내 호수에서 수영했다 호 야이 모아 다이바 티엑 도이 투 사우 축척 춘척 그들은 나이 모아 다이바 팅 토이 투 사우 단어가 어렵네. 추운 척. 주말에 이건데. 추운 척. 주말 동안에 뭐를 했다. 고아이 그녀는 독 읽었다. 모 고아삭 오 콩비에 헝고아. 어제 책을 한권 읽었다. 헝고아 때문에 그냥 녹 읽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거 시제가 되는지 그게 의문이네요. 안타 혹조기 디스워뎀 그는 배웠다.
them. Chung toi dang tennis chu hongkwa. Tennis를 찾다. Dang tennis 어제. Go I 그녀는 new 잠을 잤다. Slept. Chua sao va ang chua. 호담공박과 호종디 지레 그들은 단어가 어렵네. 앙따 조이랑 기타 플레이드 기타 연주했다. 조이 당 기타 종보이 완약 조적 주말에 어디에서 기타를 연주했다 이런 것 같은데 충도이디 여기 과거가 하나 나왔네 모뎀 교황 쌍나이 쌍 아침에 뭐 하러 갔다 고아이 나우 바우 도이조 지아딘 고아이 도이과 안타 그는 디 이것도 과거 시제가 썼네 레오뉴 고아이 주적 주중에 주어 주적 그 호뉴 몬 바오추냐상 일요일 아침에 몽 잠을 잤다 고아이 비에 쓰다 주 초반 교와 고아이 홍과 그녀에게 어제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Letter. 중도의 샘 황홍첸 바이비엔 도이과 저녁 저녁에 바이비엔 해변에서 황홍첸 선셋 우리는 어제 해변에서 선셋을 봤다 안타 그는 노이 말했다. 주원 보이 셋 과민 직장 보스에게 맥케과 람백 과민 홍과 어제 일하는 직장 상사에게 일하는 것을 얘기했다. 이미 파악이 만만치 않네요. 지금 베트남어를 이렇게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리뷰하는 거는 일단 뒤쪽에서 내용을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두 번 살짝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어로 이렇게 공부하는 의미 파악하는 거라서 이 트레이닝을 좀 하다 보면 베트남어를 이렇게 읽고 지금 과거 시제에 관한 부분인데 문법은 뭐 나중에 그래머는 나중에 확인을 하더라도 컴프리헨션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독 베트남어 독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익숙해지고 단어가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예문 20개의 베트남어 예문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